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안 보이네요.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영어의 전치사하고 관련해서 우리말하고 영어 좀 다른 게 있어요. 분리와 결합에 대해서 걔네하고 우리가 이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come into도 그렇고 그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구동사를 배울 때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그 해석을 방해하는 수가 있는데, 이해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문제를 읽어보죠. 아, 언노트 쪽지 비슷한 거, 작은 통지문이 변호사 사무실로 도착했어요. 거래는 거래라고 it read 적혀 있었어요. I signed 기금에다 사인하고 내보냈어요. 돈을. Wait a minute. Did he spoke sharply? 날카롭게 말한 거죠. Christopher turned 28 April of 1980. 1982년 4월에 28살이 됐어요. You are telling me 말하는 거예요. He came $3 million on that day. 그날에 300만 달러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전치사를 넣으라는 건데 into예요. 근데 인트를 쓰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안 되는 게 있어. 왜안 되냐면 직역은 그래요. 직역은 그가 그날 300만 달러 속으로 들어갔다잖아요. 우리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300만 달러가 그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래야 우리말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00만 달러로 들어가든 300만 달러가 그에게 들어가든 그거는 결국은 결합되기는 합쳐지긴 일반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분리와 결합을 걔네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재산이라는 거 이런 건큰 거예요. 돈으로 집이며 있고 돈도 있든 뭐든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인 거예요. 포션 속으로 들어가다 그런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돈이 그에게로 왔다 그러는 거지만 시간은 어쨌거나 결합이 된 거는 일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케이민트 같은 걸 봤을 때 당황하지 마시려는 거죠. 그는 300만 달러가 수중에 들어왔어. 그렇게 의역하시면 돼요. 사실 그는 3,350만 달러를 물려받았죠. 펀드가 잘 관리가 됐거든요. 이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later in life, who will 한번 언젠가는 한번 말했어요. Even if he came 큰 수백만 달러의 재산 속으로 들어간 거죠. 역시 인트를 쓰면 되는 거죠. 벌어들였지만 he would never attain. 결코 느낌이죠. 에어 분위기. 안정된 소속감, 안정감과 소속감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He had observed the rich kids in Louvain에. 이게 불어니까 이게 지금 화가들의 얘기니까 르베진에 티는 발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르베진에에서 부유한 아이들에게서 그가 관찰했던 그런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갔다는 인투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더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 보면 나름 해석이 돼 있고 답도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분리와 결합의 다른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선 제일 쉬운 거 해보죠. He must be out of his mind. 그는 그의 정신 밖에 있다 이런 거죠. 그는 그의 정신 밖에 있다 틀림없는데 한국말은 어색하죠. 정신이 나갔으니 틀림없다로 의역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그가 나갔다고 우리말로는 정신이 나갔다예요. 어떻든 분리가 된건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가 정신 밖에 있든 정신이 그 밖에 있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영어 한국어의 다른 관점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come into예요. Gain something such as money. 누가 죽은 후에 돈 같은 것을 얻다 이런 뜻으로 의역한다는 거죠. Charles came into fortune.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집, 자동차, 재산 뭐 잔뜩 있는 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재산 이런 게내 수중으로 들어왔다 그러는 거죠. 그럼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걔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죠. Henry came in a large share of his father's fortune이죠.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중에 많은 목이 그의 목으로 그가 헨리가 들어갔다. 헨리의 수중으로 돌아왔다. 이런 거죠. 사람이 재산을 향해 들어가든 재산이 그의 수중을 향해 들어오든 결합이 일기는 내 일반인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쓰이는 게 get through가 있어요. 영어로도 이렇게 의역을 해요. spend와 use. 많은 양의 어떤 돈이나 음식이나 뭐 물품을 이렇게 하는 거죠. How did you get through all that money in such a short?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너는 그 all that money, 그 돈을 통과해 갈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의역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돈을 통과해 나가든 돈이 사람을 통과해 나가든 분리가 되기는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돈이 널 통해 빠져나간 겨. 이렇게 우리는 주어와 목적어를 이렇게 바꿔서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의 모든 돈이 유를 여기다 놓으면서 너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gets a lot of beer. 그러면 많은 맥주가 그를 통해 들어가 버렸어. 이런 거죠. 근데 많은 맥주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사람이 이것도 보면요. 그런 거야. 이것도 사람이 맥주를 통과했든 맥주가 사람을 통과했든 분리된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목을 통과해도 뱃속에 있는 것은 분리는 아니지만요. 우스갯소리예요. go through도 있어요. get through만 쓰는 게 아니라. Have you gone through all the money I gave you? 내가 준 모든 돈이 널 통해서 없어진 겨? 모든 돈이 through you. 너를 통과해서 없어진 겨? 이렇게 의역하면 돼요. 그 다음에 go ahead of 또는 get ahead of oneself 쓰이는데 he went ahead of himself 이렇게 쓰면 그가 그 앞에 어떻게 서요? 하나는 마음으로 보면 돼. 그는 자기보다 그 마음은 그보다 앞섰다는 거죠. because of that judgment 그 판단 착오로 그는 비극을 야기했다는 거죠. 그와 그 자신은 동일하지만 즉 동일하니까 앞설 수가 없지만 하나를 마음으로 보면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Don't go ahead of yourself. 너 명령문이니까 너네 마음이 네 앞에 가게 해서는 안돼 그런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 속단하지 마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개 해봤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것들이 더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나름 중요한 거예요. 그 동사를 배울 때 어떤 것이 있다. 분리와 결합이 우리가 보는 관점과 분리와 결합이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걔네가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쉬운 건 must지만 come into도 이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